심전도 검사. 심장의 중요성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신체 장기입니다. 때문에 평소 심장 건강에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평소 가슴에 통증이 있거나 답답한 느낌이나 어지러움증이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심전도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심전도 검사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심전도는 협심증, 부정맥 등 심장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시행합니다. 특히 두근거림, 흉통 등의 증상이 있을 당시에 시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장이 좋지 않으면 다른 수술, 시술을 받을 때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수술 전 확인 검사로 심전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또한 항암제를 맞는 경우 약제 부작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심전도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심장 내부의 동반결절이라는 곳에서는 자체적으로 전기 신호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전기 자극이 심장 전체에 영향을 미쳐 심장 근육을 규칙적으로 수축 이완시키며 심장 내 혈액을 온몸에 순환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전도 검사는 어떻게 받는 걸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봅니다. 심장의 전기 신호가 잘 감지되도록 반드시 누워있는 몸에 전기장치를 붙입니다. 가슴은 물론 팔다리 등 약 12군데에 장치를 붙여 좀 더 입체적이고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검사가 시작되면 모니터와 종이에 그래프가 그려지는데요. 보통 1분에 60에서 70회 뛰는 평균 맥박에 비해 맥이 빠른 빈맥이라면 그래프의 폭이 좁게 그려지고 맥이 조금 느린 서맥이라면 그래프가 완만하게 그려집니다. 심전도 검사는 이렇게 맥박의 속도뿐 아니라 심방과 심실 등으로 이어지는 심전도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심장 근육의 어느 부분에 손상이 있는지, 부정맥 등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검사 시간은 약 5분에서 10분간 소요됩니다. 심전도 검사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심장 혈관 질환, 부정맥 질환, 여러 심근증, 돌연사의 위험성 등을 찾아내는 데 아주 유용합니다. 하지만 심전도 검사로 진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다 정밀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장 혈관 질환의 진단을 위해서는 부하 검사나 관상동맥 CT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고, 부정맥 질환에 있었을 때는 24시간, 7일간 심전도 또는 휴대용 심전도들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전도만으로는 심장의 기능평가나 판막 질환 등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 심장 초음파 검사들이 꼭 필요합니다. 서울성모병원은 정확하고 안전한 심전도 검사로 여러분의 심장 건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